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D 프린팅 기술 강자 엘코퍼레이션이 소개하는 제조산업 분야의 3D 프린터 실적용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3D 프린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재료를 경량화해 제조산업 분야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조 라인의 전문 지식인과 3D 프린팅 전문가가 함께 모여 검토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최신 3D 프린팅 기술과 국내 제조 산업 현장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위해 엘코퍼레이션의 임준환 대표님, 레프릭 오디오의 서원석 대표님, 엘코퍼레이션의 이현규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준환 대표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조산업 분야의 3D 프린터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3D 프린터 전문기업 엘코퍼레이션 대표 임준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레프릭 오디오 대표 서원석입니다. 저희는 폼랩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리님. 안녕하세요. 엘코퍼레이션의 이현규 대리입니다. 설계를 시작으로 3D 프린터 업계로 제가 몸담은 지 한 3, 4년 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아스트로엑스의 3D 프린터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임진환 대표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엘코퍼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실제 적용 사례인 현대로템, 커스터마이즈 이어폰의 레프릭 오디오, 자전 커스텀 바이크 분야의 신트라텍 케이스, 마지막으로 드론 분야의 아스트로엑스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이며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임준환 대표님, 엘코퍼레이션은 사실 저희 올쇼TV에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엘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코퍼레이션은 2013년 미래교육의 3D 프린터 전담팀으로 시작하여서 폼랩, 얼티메이커 등 세계 유수의 장비를 국내에 수입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엘코퍼레이션으로 따로 설립을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엘코퍼레이션은 3D 프린터 대중화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5개국 12개 브랜드의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3D 프린터 발굴 및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3D 프린터 전문 기업입니다. 엘코퍼레이션은 3D 프린터 장비 및 소재 유통뿐 아니라 출력 서비스, 교육, 장비 및 소재 수출 등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여 3D 프린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군을 소개해드리고 보다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는 3D 프린터를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렌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엘코퍼레이션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급하는 장비로는 보급형과 산업형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보급형에는 데스크탑 시리즈라고 불리는 폼랩사의 폼3, 폼3B, 마크포지드사의 오닉스와 오닉스 프로, 신트라텍의 키트, FDM 장비인 루고, 얼티메이커 등 세계 유수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크기가 큰 출력물이나 복잡한 구조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 혹은 금속 소재나 PA12 나일론, 카본 소재 등으로 출력할 때 사용하시는 산업용 장비가 있습니다. 산업용 장비로는 폼랩사의 폼3L, 마크포지드사의 X7, 메탈X, 샤이닝사의 SLA 장비와 신트라텍사의 S2 등 여러 장비들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엘코퍼레이션은 3D 프린터 유통뿐만 아니라 출력 서비스, 교육, 컨설팅 등
3D 프린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웨비나가 3D 프린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엘코퍼레이션은 고객들이 많은 3D 프린트를 활용을 해서 도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고객이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현대 로템에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로템은 철도 사업에서부터 방위 사업, 플랜트 및 환경 사업을 통해 글로벌 종합 중공업 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철도사업본부는 국내를 넘어 세계 37개국의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디젤동차, 기관차 및 객화차 등 다양한 차종의 철도 차량을 공급해왔으며 철도 차량의 핵심 정장품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하여 열차 종합 제어 관리 장치, 견인 전동기, 추진 제어 장치, 보조 전원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도 차량뿐 아니라 신호, 통신, 전력, PSD 등 철도 시스템 분야 및 차량 유지 보수, 개조, 부품 공급 등을 철도 애프터마켓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대 계열사입니다. 금일 발표회는 차체 생산 기술팀 김진영 책임 매니저 대신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폼랩사의 폼3L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초기에 철도 차량 제작을 위한 지그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서 FDM 방식을 도입했었습니다. 하지만 FDM 방식을 도입하여 활용을 하였으나 긴 출력 시간과 더불어 표면 조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철도 차량 소형 목업 제작용으로 새로운 3D 프린터 도입을 위해 여러 모델 검토 시 몇 가지 중요 고려 사항을 확인하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려 사항 중 첫 번째가 사이즈였습니다. 전동차, 기관차의 특성상 축소 모형을 만들더라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사이즈의 출력물을 원하였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출력과 편리한 사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린터를 검토하던 중 폼랩사의 폼3의 제품의 출력 정밀도 및 편의성에 대한 좋은 평을 참고로 큰 제품이 출력 가능한 폼3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3의 도입 이후 처음 진행했던 것은 철도 차량 초기 단계에서 설계 검증 및 부품의 작업 검증을 위한 소형 목업 제작이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열차 모델이 폼3L로 작업을 한 철도 차량 모형입니다. 설계는 카티아를 사용하여서 진행하였으며 출력은 그레이 레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출력 전 철도 차량의 실제 사이즈를 축소하다 보니 벽이 너무 얇아져 출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와 같이 확인을 통해서 출력을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현재 안정적인 출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목업 제작을 통해서 현대로템에서는 실제 작업 전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지금 전동차 하부 파트를 출력한 모델입니다. 앞서 보셨던 사진 속의 하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작 시 만들어질 모델 형태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델을 출력한 사진입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의 하부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작 과정 시에 만드는 각각의 부분을 프린팅하여서 조립성 확인 및 디자인 확인을 위해 출력한 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동차 하부에 장착될 레일 파트 부분을 출력해 조립한 모델입니다. 출력 후 도색 스프레이를 도포한 상태여서 지금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신 파트와 마찬가지로 실제 제작이 될 파트와 동일한 모델을 출력하여 검증용으로 사용한 출력물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파트를 출력하여 확인 후 최종적으로 조립한 사진이 첫 번째 보셨던 전동차 파트입니다. 네, 임 대표님께서는 철도 분야의 다양한 제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현대 로템이 철도 차량 제작에 3D 프린터를 도입해 활용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도입 효과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로 현대 로템에서 폼3L을 도입한 후에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웃소싱의 경우 기간은 7일, 비용은 2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린터를 도입한 이후엔 제작 시간이 1일, 비용은 3만 원으로 시간은 86%를 감축, 비용은 85%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을 통해
소형 목업 제작을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해졌으며 설계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점검 및 수정을 위한 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로템에서는 그레이 레진을 사용하여 출력을 하고 있는데 출력 시간이 대부분 큰 파트여서 1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출력 시간이 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으로 폼랩사의 드래프트 레진을 제안드렸습니다. 드래프트 레진은 폼랩사의 표준 재료보다 최대 4배 더 빠르게 출력할 수 있고 이는 초기 프로토타입의 빠른 출력과 수정 모델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13시간 정도 걸리던 출력물을 4시간 이내로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하루 안에 출력물을 확인하고 수정 모델을 출력해 볼 수 있어 검증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 로템 케이스 관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폼랩의 제품인 폼3A를 활용한 현대 로템의 철제 차량 제작을 위한 시제품 제작 사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듣고 싶은데요. 레프릭 오디오에서도 폼랩의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도입하셨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한데요. 성원석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희 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사운드 테일러드. 바로 이 말은 맞춤옷처럼 편안한 그런 이어폰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맞춤옷을 입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성복보다 상당히 편합니다. 게다가 좀 표준 체형이 아니신 분들은 맞춤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어폰의 경우도 기존의 이어폰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레프릭 오디오입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앞글자 세 개씩 따가지고요. 회사 이름을 지었고요. 이 이유는 이 하이파이 스테레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좌우 밸런스거든요. 이 좌우 밸런스를 기본적으로 맞추는 그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저희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심볼을 보시면 LR을 조합을 해서 만든 심볼인데요. 모래시계를 형상화했고 계속 순환하면서 영원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개별 그 귀에 맞추는 커스텀 핏 이어폰 그리고 일반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유니버설 핏 이어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D 프린터로 어떻게 이어폰을 만드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초기에는 대량 생산 이어폰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초기에 착용감도 검토하고 디자인도 검토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파트들을 출력을 해서 조립성도 검토하고 이런 용도로만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최종 제품의 하우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음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D 프린터로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음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코엑셜 노즐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럭처인 어쿠스틱 패스라고 했는데 이 음향 패스 쪽에 다양한 미세 구조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새로운 음질,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소리라는 게 공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3D 프린터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최종 제품의 하우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전통적인 사출 아니면은 절삭 가공을 하는 그런 공정으로 이제 하우징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걸로는 사실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엑셜 노즐 같은 경우에 뭐 말이 조금 그런데 동축 노즐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뭐 주력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이 되는 스피커인데요. 저희가 불자이 드라이버라는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스피커인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외곽에는 그 저음을 내는 우퍼가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그 고음을 내줄 수 있는 트위터가 배치된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 2웨이 스피커인데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동축 노즐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대로 가운데와 주변에 그 음이 나가는 구조가 좀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출물로서는 사실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마이크로 스트럭처들을 그 노즐이라든가 아니면은 음향 관련 부분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혼이라든지 딤플 구조라든지 라이플링 구조, 스레드 구조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어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음질이나 음색을 좀 변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 서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레프릭 오디오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그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맞춤형 이어폰을 제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어폰이다 보니 신체에 바로 접촉하기 때문에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폰 제작을 위해 활용된 3D 프린터의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이번에 엘코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폼3B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폼3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뭐 재작년에 들었었는데 폼3B가 나왔다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이 이제 생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그 바이오메드 레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라고 해서 저희 제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엘코퍼레이션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샘플 제작을 해봤거든요. 요거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폼랩에서 이번에 새로 소개한 바이오메드 레진은 생체 적합성 인증도 받았고 특히나 그 수분 흡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독이 가능해서 의료용 장비에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이어폰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한 소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기 전에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스탠다드 레진이 있었습니다. 폼랩사의 스탠다드 레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스탠다드 레진을 사용했고 이번에 그 바이오메드 클리어 레진을 둘 다 이제 클리어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인장 강도나 인장 탄성률, 불곡 탄성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이어폰 자체의 하우징이 변형될 일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펙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저희 쪽에는 큰 의미는 없었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충격 강도입니다. 이게 기존 스탠다드 레진에서는 25줄퍼미터였었는데 이번에 바이오메드 레진으로 가면서 35줄퍼미터로 개선이 됐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는 40% 개선이 됐는데요. 굉장히 저희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제품의 안정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고요. 그리고 뭐 thickness라든지 투명도는 사실 이번에 기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도인데 아직 제가 여러 번 더 작업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투명도는 기존 제품과 좀 유사한 수준이 아닌가 그 정도로 좀 보이고요. 색감 측면에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UV로 큐어링한 후에 황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다행스럽고 만족스러웠던 점은 황변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 부분이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생체 적합성 인증. 기존 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증을 받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USP 클래스 6를 통과해서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레플릭 오디오의 커스텀 이어폰을 만든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커스텀 이어폰 만들 때 일반적으로 타사에서 만드는 거와 동일합니다. 맨 먼저는 귓본을 떠야죠. 의료용 실리콘을 가지고 귀에다 주입을 해서 일정 시간 경화를 한 다음에 다시 뽑아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귀의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을 3D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화된 파일을 가지고 몇 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3D 시스템즈, 이거 폼랩사에는 좀 미안한데 3D 시스템즈사의 그 프리폼이라는 그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스캐닝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부품 배치도 하고 해서 실제 제품을 3D 상태에서 완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 최종 파일을 출력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제 출력을 하게 된 게 그 바이오메드 레진을 가지고 출력을 했습니다. 바이오메드 레진은 현재 두 가지 컬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엠버 컬러하고 클리어 컬러가 있습니다. 엠버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온 그 출력물을 가지고 그 내부에다가 스피커와 각종 부품을 배치하고 조립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케이블링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음질도 좋고 착용감도 편안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이오메드 레진을 가지고 사용해 본 내용을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만족스러운 거, 충격감도 개선됐다. 그래서 낙하 신뢰성이 매우 개선이 된 걸로 보이고요. 사실 기존 제품에 그 낙하로 인한 파손으로 저희가 AS를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변 현상, 요게 참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경화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개선되면서 외관 품질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바이오 레진이니까 생체 적합성 인증돼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장기간 착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바이오메드 레진을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품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오메드 레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커스텀 핏으로 사용자 맞춤형으로 만들 거고요. 그 스피커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저희 쪽에 시그니처 사운드 낼 수 있는 불즈아이 드라이버를 넣어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 8월 소비자 가격 한 50만 원대로 해서 출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폼3B의 프린터의 바이오 매드 레진 소재가 여러 면에서 성능과 또 품질 면에서 높다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고품질을 구현할 수 있어서 장시간 착용하는데도 편리해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레프릭 오디오의 비즈니스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폼랩의 사례를 들려주셨는데요. 저 임진환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엘코퍼레이션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3D 프린터를 공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브랜드의 3D 프린터 기술 활용 사례도 듣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신트라텍사의 커스텀 바이크 파트를 만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트라텍의 엔지니어 다리오가 있는데, 다리오는 주말에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만의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어떤 커스텀 파츠를 제작을 해보고자 하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트라텍사의 SLS 방식 프린터를 활용해서 커스텀 파트를 제작해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해서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이 완성이 되게 되었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리오가 처음 시도했던 부분은 핸들그립입니다. 산악자전거는 포장도로에서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의 그립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사진에 보이는 그립은 설계 모델과 실제 장착된 사진입니다. S2 장비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인 PA12 나일론 소재와 TPE 탄성 소재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내부에는 PA12 소재를 사용한 단단한 코어 부분을 제작하였고, 외부에는 진동 억제와 안정적 핸들링, 그립감을 위해 TPE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디자인은 다리오가 설계한 여러 파트들을 테스트한 결과 가장 안정적인 그립의 형태라고 해서 실제 착용해서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부분은 체인 가이드입니다. 체인 가이드는 체인을 제자리에 유지하면서 충격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다리오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 부분을 프린터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존 설계 강도를 유지하되 경량화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중 설계 도면의 파란색 부분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 적용된 파트입니다. 이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은 그 동일한 강성과 효과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3D 프린터만 가능한 방법으로 기존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경량화시키며 실제 들어가는 소재의 양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도 그 강도와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체인 가이드 이후 시도한 부분은 기어 변속 장치 부분의 플레이트입니다. 이는 기존의 매끈한 표면에 추가적인 그립력을 위한 파트로 추가적인 제작을 하였는데, 보통 이제 매끈한 파트여서 산악자전거를 탈 때 습도가 높다거나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핸들 그립과 마찬가지로 TPE 소재를 사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여러 디자인들은 각각의 기어 변속 장치 부분에 적합한 디자인을 테스트하여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와 같은 플레이트를 추가하게 되면서 습한 환경 속 그립력을 보다 뛰어나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부분은 액션캠 마운트입니다. 기존에도 액션캠 회사에서 다양한 마운트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다리오가 사용하는 자전거 핸들바에 정확히 맞는 파트가 없어서 별도로 제작하여 장착하였으며 강도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PA12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리오가 테스트를 위해 설계된 파트를 출력한 장비는 스위스 신트라텍사의 S2 장비입니다. 신트라텍은 스위스에 위치한 회사로 SLS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조립식 키트부터 시작해서 S1, S2에 이르기까지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S2 시스템을 여러 대학교 및 기업에 납품하였으며 초기 목업부터 엔드파트까지 생산한 장비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트라텍의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산악 자전거의 핸들이라든지 체인 가이드, 기어 장치, 또 액션캠 마운트를 제작해 그야말로 명품 산악 자전거를 제작하실 때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3D 프린터를 출력한 부품으로 재조립한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직 나만을 위한 나만의 자전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인기가 높은 드론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영규 대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스트로엑스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트로엑스는 드론 개발 과정에서 폼랩, 막부지도 장비를 사용했고 실적용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트로엑스는 무인기 및 드론 설계 제조회사입니다. 참고로 대우건설로부터 B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BTS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의 전략적 투자, 신사업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아스트로엑스로 돌아와서 아스트로엑스는 1시간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중장거리용 수직 이착륙 무인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광학 센서 활용, 장애물 회피 응용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로 스포츠, 산업용, 군수용 드론 기술 보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론은 공중을 날아서 이동하는 장비죠. 날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점이 있는데 경량화, 강성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파손이죠. 장애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거나 방금 서술한 이유들로 3D 프린터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폼랩의 폼3 그리고 마크포지드의 오닉스 프로입니다. 폼3의 탁월한 정밀도, 내열 소재 사용, 빠른 출력 속도, 오닉스 프로의 강성, 경량화에 유리한 오닉스 재료, 파이버글라스 소재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3D 프린터를 도입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기체 및 부품 파손 시 부품 교체가 용이하고 설계 변경 시 빠른 부품 생산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또한 카본 나일론 및 파이버글라스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려면 타사 산업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8-9천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마크포지드 보급형 장비는 그 장비들보다 더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사진의 드론을 보시면 드론 주변 프레임이 있는데 드론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론은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서 충돌 및 추락으로 인한 파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카본 봉으로 보호 프레임을 장착합니다. 폼3를 이용한 부품은 바로 LED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지만 LED 케이스 내부에는 고온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일반 레진으로 케이스를 만들었다 하면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하이템프 레진을 사용해서 출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이템프 레진은 238도씨까지 변형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폼3로 출력한 부품인데 프레임의 카본봉끼리 결합을 위해 커넥터가 필요했거든요.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카본봉끼리의 결속을 유지하고 추락 시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힘을 받게 되어 변형되더라도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와야 하겠죠. 그래서 커넥터를 폼3에서 터프 1500 레진으로 출력하였습니다.
터프 1500 내지는 강성이 있고 질겨서 충격이 만약에 변형되더라도 복원이 됩니다. 이 장비가 바로 폼3입니다. LFS라는 폼랩 고유의 방식을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SLA 장비지만 기존 DLP, SLA 장비에서 출력 시 문제가 된 배트 밑바닥과 출력물의 장력을 확연히 감소시킵니다. 만약 광경화성 레진 프린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출력 시 쩍쩍 소리가 나면서 출력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LFS 방식의 장점은 우선 출력물의 투명도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선명하고 깨끗한 출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빠른 출력 속도, 안정된 출력 퀄리티가 보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템프 레진에 대해 제가 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이템프 레진을 사용하면 바로 내열성이 발현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폼3 장비에서 출력 후 세척과 경화를 거치는 게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에 하이템프 레진을 사용하여 출력물이 완성되었고 당연히 세척 및 경화를 거쳐야 되는 거죠. 모든 내열성 소재들은 비슷합니다. 고열의 환경에 한번 노출이 되어야 내열성이 발현됩니다. 하이템프 레진 출력물이 238도씨까지 견디는 내열성에 발현이 되려면 경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경화 과정에서 고열 및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데 그때 238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발현이 되는 거죠. 보통 하이템프 레진은 고온의 유체 및 기체에 노출되는 부품, 배터리 관련 부품에 사용 적합합니다.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구동 시 온도가 상승해서 주변 부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국산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ED 케이스와 카본 커넥터를 3D 프린터인 폼3를 활용한 예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모니터나 또 모터 마운트도 드론 샘플 프레임을 제작하는데 그 활용된 예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예에서는 어떤 제품이 활용되었고 또 그 장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부터 마크포지드 오닉스 프로 장비를 이용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모니터 결속 마운트를 오닉스 재료로 출력한 부품인데요. 오닉스 재료는 마크포지드 장비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와 같은 재료입니다. 오닉스 재료는 카본과 나일론의 적절한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45도씨까지 견디는 내열성과 카본, 나일론의 장점인 높은 강성을 지닙니다. 반복되는 힘이 가해져도 변형 없이 견디는 작업이 가능한 거죠. 오닉스 재료는 마크포지드 장비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마크포지드의 고유의 소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 사진은 프로펠러 밑단의 모터 마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프레임은 카본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강력하니까요. 드론의 프로펠러가 동작하면 양력이 걸립니다. 그 양력을 견뎌낼 만큼 출력물인 바로 마크포지드 오닉스 프로에서 오닉스 소재를 베이스로 하여 원하는 레이어에 글라스 파이버를 깔아 출력한 모터 마운트를 사진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프로펠러 밑단의 모터 쪽에는 큰 양력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글라스 파이버를 혼합하여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오닉스 프로에서는 오닉스 그리고 글라스 파이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드론 프레임은 카본으로 제작하죠. 경량화와 강화 능력을 버텨내는 강성, 그것 때문입니다. 공중을 날면서 공기 대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이기죠. 모든 부품을 카본으로 제작하게 되면 비용, 시간 둘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닉스 프로를 쓰는 거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카본 제작과 비례해서 자유롭게 수정 변경도 가능하고 카본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능한 게 오닉스 프로 지금 보시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닉스 프로는 기본 소재인 오닉스랑 글라스 파이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FDM 방식이고요. 복합 소재 사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두 개의 노즐, 기본인 오닉스 노즐과 두 번째인 산업용 섬유인 파이버글라스 노즐로 사용되고요. 오닉스 프로 상위 장비에서는 케블라, 카본 파이버, ESG 재료, 난연 소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마크포지드 장비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크포지드 장비는 메탈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FDM 방식의 메탈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섬유 소재, 복합 소재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닉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재료입니다. 나일론, 카본 파이버 칩이 첨가되어서 ABS 대비 20% 강하고, 카본 파이버, 제가 앞전에서 카본 파이버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죠. 카본 파이버는, 카본 파이버가 아니고 제가 글라스 파이버를 말씀드렸네요. 카본 파이버는 기존 알루미늄을 대체 가능한 소재죠. 오닉스보다 6배 강하고 18배 단단합니다. HST 재료가 있는데, HST 재료는 높은 강도, 내열성, 하이 스트렝스, 하이 템퍼러처의 줄임말이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오닉스 대비 5배 강하고 7배 단단합니다. 앞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파이버 글라스가 있는데, 파이버 글라스는 오닉스 대비 2.5배 강하고 7배 단단합니다. 케블라. 케블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케블라는 내구성이 높은 방탄 소재로 유명하죠. 케블라 출력물은 오닉스 대비 2.5배 강하고 7배 정도 단단합니다. 그 다음 오닉스 ESD. ESD는 정전방지의 줄임말입니다. 배터리 관련 부품, 반도체, 전자부품의 안성맞춤인 소재입니다. 오닉스 FR. 오닉스 FR은 난연 소재로 UL94 V0 등급. UL은 Underwrite Laboratories는 미국에 있는 독립 비영리 민간 안전기관인데, 이곳에서 난연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등급 중 하나가 UL94고요. UL94 V는 난연성의 정도에 따라서 V2, V1, V0, OV 등으로 분류됩니다. 오닉스 FR은 자동차, 항공, 우주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 외에 제일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마크 포지드는 장비랑 소재의 우수성만으로는 완성되기가 힘듭니다. 강력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이거입니다. 아이거는 마크 포지스타가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출력물이 응력 및 양력으로 인해 출력물이 파괴되거나 찢어짐을 방지하고, 각가지 패턴 및 방향을 달리하며 그 레이어마다 그 방향을 다르게 하여 높은 강성을 가질 수 있게 출력을 가능합니다. 또한 레이어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산업용 소재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강력한 출력물이 완성되겠죠. 또한 높은 출력물 퀄리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하얀색 부분이 오닉스 소재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카본 파이버입니다. 외곽 라인은 오닉스 재료고 안쪽으로 갈수록 카본 파이버가 깔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레이어마다 부분마다 산업용 소재를 사용 가능합니다. 마크 포지드 장비에서 사용 가능한 소재 및 스펙 데이터 시트입니다. 제가 윗줄 아랫줄로 나눠봤는데, 기준은 윗줄은 베이스 소재, 아랫줄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소재입니다. 윗줄 베이스 소재로 가능한 소재는 오닉스, 오닉스 FR, 오닉스 ESD, 나일론입니다. 그 베이스 소재를 바탕으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소재 아랫줄은 카본 파이버, 케블라, 파이버글라스, HSHT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장 고열을 버티는 소재는 HSHT 소재고요. 난연 소재인 유일한 UL94 등급 소재는 오닉스 FR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폼렉과 마크 포지드 장비로 아스트로엑스에서 활용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규 대리님의 3D 프린터별 다양한 소재와 최적 활용법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부상하는 3D 프린터의 최신 기술과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의 다양한 브랜드의 성공적인 활용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요. 요즘은 3D 프린터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개인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초보자가 구매 시 착안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지금 이제 새롭게 프린터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상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고려를 두실 수도 있고 뭐 편리성에 두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가 맨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AS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게 좀 더 용이한 쪽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시간 단축, 비용 감축, 재료의 경량화 등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나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말씀드린 폼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액체입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가 옷에 튀듯이 장비 내부라는 거 외부에 튈 수가 있거든요. 그 레진은 빛이나 열을 받으면 굳는 소재인데 그 내부로 들어가서 굳어버리면 장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액체로 된 광경화성 레진을 사용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서 대표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로 만드는 이어폰이라 발전 가능성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수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예. 저희가 래플리 오디오의 다른 이어폰들은 이미 일본 쪽에도 수출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3D 프린팅으로 진행된 이어폰은 아직은 수출은 못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일본 쪽이나 홍콩 쪽 파트너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3D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좀 방대할 것 같은데 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분야를 꼽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례들을 봤을 경우에는 기존에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던 부분 아니면 소량으로 제작이 필요했던 부분들 중에 비용 부분을 절감하거나 속도 부분 오늘 발표드린 로템 같은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 단축과 비용 감소의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종사하고 계신 산업 분야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엔 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의 커스터마이징 이어폰을 만들 때 제작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 제품의 난이도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기존의 커스텀 이어폰들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커스텀 이어폰들은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기간은 이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튜닝 기간이라든지 이런 커스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피팅 작업을 하게 되면은 2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의 커스텀 이어폰들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로X 드론 예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을 마크포지드 3D 프린터로 출력기에 적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경량화죠. 기체를 띄우기 위해서는 파워가 필요한데 그 기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파워 성능이 그 필수로 요구되는 값이 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도 이제 공기의 저항이라든가 뭐 나머지 그 충돌 발생되는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아스트로엑스로 이제 사용한 사례를 보자면 손쉽게 설계를 변경하고 그때그때마다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크 포지드 3D 프린터를 활용한 항공 우주 분야 사례가 또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 노스먼 그루먼사, 그리고 나사에서 이제 다르파라고 그 미국 군사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사가 출전을 해서 그 컨테스트 같은 곳에서 이제 마크 포지드 장비를 활용해서 참가했었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루프트한자도 쓰고 있고 많은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드 레진 소재가 의료용 소재라고 하셨는데 이어폰 말고 다른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임준현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그 바이오매드 엠버, 아까 제 서원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엠버 컬러의 레진이 실제 의료용 쪽에서 적용된 사례가 최근에 있고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이번 코비드 사태 때 그 진단 키트로 사용했던 면봉을 그 소재를 사용하여서 제작을 했고 그 소재를 직접적으로 만든 제작품이 시제품이 아니고 실제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완성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트라텍은 SLS 방식, 즉 파우더 장비라고 하셨는데 다른 장비에 비해 좋은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커스텀 파츠 만들었을 때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해서 경량화나 소재 절감에 대한 부분을 활용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기존 방식의 프린터들은 적층 방식이다 보니까 서포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SLS 방식은 파우더를 사용하면서 주변의 파우더가 서포트를 대체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출력물을 바로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Z축에 제약이 없다라고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뜻은 이제 대부분의 프린터들은 바닥면에 접촉한 부분만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파우더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Z축이 예를 들어 신트라텍 S2가 40cm인데 5cm짜리를 뽑는다고 했을 때 위쪽으로 7개에서 8개까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장비 방식 중에서는 양산에 가장 근접한 방식의 프린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분야들이 막 다양하다 보니까 이 3D 프린터를 잘 사용하고 싶지만은 이 기계는 잘 모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처음에 고객이 이 3D 프린터를 도입을 한다 그럴 때에서 기업들이 뭐 고객이 준비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에코포레이션은 어떻게 또 고객들을 지원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양산형 엔드파트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고 저희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원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로 합친다거나 아니면 특정 파트에 대한 경량화를 원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장비와 기술을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신트라텍의 소개되었던 것처럼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한 경량화 파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완성품에 대한 걸 가지고 같이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프린터이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재 부분하고 속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속도 부분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설명드렸던 로템 케이스에서는 굉장한 만족도가 있었던 게 기존에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 7일 정도 소요되는 게 하루로 줄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조 분야를 주로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또 이제 이 3D 프린터가 그 이제 교육 분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재료의 어떤
그 위해성이라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소재들은 이제 로아스 인증이라든가 국내 안전 인증들을 다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비에 따라서 환기시설이 있어야 된다거나 격실이 있어야 된다거나 하는 저희 쪽에 이제 나름대로의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를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문제는 장소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간을 공간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들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3D 프린터가 어떤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에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 이런 부분은 어떤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라인업 설명드릴 때 나왔었는데,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 컴퓨터 정도 사이즈의 소형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산업용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알맞는 환경 설정이라든가 공조 설비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사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이번에 제가 서 대표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어폰이라는 게 아까 저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신체 접속이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 바이오메드 레진은 이번에 처음 저희도 도입을 해서 샘플 제작을 한 거고요. 이제 곧 이제 고객들에게도 소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실 소재를 가지고도 외부에다가 그 의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소재가 나오면서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웨비나를 끝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저희 이제 그 프린팅 랩 분당에 위치한 프린팅 랩에서 프라이빗 익시비션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저희 엔지니어 팀이 기기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나 관련된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 대표님. 네. 이번에 그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장비를 소개시켜 주신 L 코퍼레이션에 우선 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관련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아스트렉스 사례와 더불어서 다른 기업들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입을 하고 싶으신데 사례가 궁금해서, 또는 도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실지 모를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례들을 제가 전달 또는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셔티비가 마련한 3D 프린팅 기술 강좌 L코퍼레이션이 소개하는 제조산업 분야의 3D 프린터 실적용 사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셔티비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셔티비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